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린입니다. 드림다! 저는 한 달간의 유럽 여행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나라인 런던이에요. 저는 총 7개의 나라를 30일 동안 여행을 하는 중이고, 오늘은 대망의 런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여행 때 찍었던 영상이 아마 올라갈 거예요. 미래를 예견하는 자. 런던의 마지막 날이지만 런던에 있었던 5박 6일 동안 소소하게 브이로그도 많이 찍었고, 뭣도 많이 샀고, 오늘 런던에서 산 것들을 쫙 소개를 하고 런던에서 찍었던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예요. 아마 어떻게 올라갈지는 아직 몰라요. 미래에 나가야겠죠? 먼저 첫 번째 나라 런던에서 산 아이템들, 런던 하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런던은 제가 정말 와보고 싶었던 나라 중 하나인 게, 저는 자연적인 거, 풍경 이런 것보다는 대도시를 좋아해요. 제가 좋아했던 나라 중에는 도쿄, 뉴욕, 멜버른도 좋았고, 대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대도시라는 말은 어쨌든 쇼핑을 할 수 있는 곳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저는 쇼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돈 쓰는 거 최고. 영국에서만 살 수 있는 걸 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예쁘고 갖고 싶은 것, 그런 걸 샀는데, 일단 하울이니까 화장품 먼저 한 개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짜잔! 투페이스트가 보이죠? 물론 투페이스트는 런던에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고 헤롯 백화점, 런던의 가장 큰 백화점 중에 하나인 헤롯 백화점에서 이렇게 화장품을 샀는데, 한 개씩 꺼내보도록 할게요. 투페이스트에서 여러 개를 보다가 이거를 샀어요. 뭔가 피치 컬렉션이 너무 예뻐서 피치 컬렉션 사고 싶었는데, 여기 유니콘 컬렉션 중에 요 세팅 스프레이를 구매를 했습니다. 펄도 들어있고 일루미네이션, 좀 식혀줌과 동시에 모공과 스킨 텍스처를 향상시켜주는 로즈 쿼츠 파우더가 들어있어서 에너지를 줘요! 라고 적혀있네요. 이걸 샀는데, 어우! 이런 스프레이가 들어있어요. 꼭 흔들어서 쓰래요. 소리나. 뭐야? 막 물결, 오로라 물결이 막 치네? 너무 예쁘다. 이거를 산 이유는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게 바로 밀키스 냄새. 약간 얼굴에 반짝반짝 광을 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세팅 스프레이를 첫 번째로 구매를 했습니다. 뭔가 그래도 실용성이 있으면서도 냄새가 굉장히 좋고,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투페이스트니까 기념품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투페이스트는 이거밖에 안 샀고, 헤롯 백화점에서 좀 여러 가지를 샀는데, 짜잔! 보이시나요? 맥폴 헤롯즈. 헤롯즈 백화점에서만 살 수 있는 팔레트를 구매를 했어요. 가격은 40대 후반 파운드였고, 10% 할인을 받았고,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헤롯 백화점밖에 안 파는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런 거에 또 약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짜잔! 하하! 요런 느낌. 핫! 요런 맥 팔레트입니다. 이 끝에 줄은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요 두 줄은 나름 데일리하고 실용성이 있는 색깔들이 들어있어서, 빠게스가 헤롯 백화점 에디션이잖아요? 그래서 안 구매할 수가 없었어요. 헤롯 백화점은 영국밖에 없잖아요. 15구 팔레트였고요. 앞으로의 유럽 영상에서 뭔가 화장할 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맥인데요, 블러셔인데 로버트 리 모리스 작년에 그런 에디션이었대요. 검색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한정 스토어에서만 팔았고, 지금은 구할 수 없는 그런 콜라보 에디션인데, 짜잔, 정말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뭔가 약간 고대 조개 껍데기 같이 생긴 그런 패키징이라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이걸 이렇게 열면 안에 블러셔가 있습니다. 누드한 톤의 펄감이 살짝 도는 그런 블러셔여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한번 발라볼까요? 뭔가 이런 느낌? 누드 느낌이 많이 도는 애프리콧 색깔이랄까? 근데 약간 베이스로 깔기에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국의 대표적인, 해외에서만 살 수 있는 요 샬롯 틸버리. 샬롯 틸버리에서 이렇게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데요. 요거는 블러셔, 요거는 립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짜잔! 샬롯 틸버리 로고 이렇게 박혀있고, 블러셔인데 요런 색깔입니다. 요런 색깔? 뭔가 얘도 약간 채도가 낮은 누드 피치? 누드 피치 같은 느낌? 제가 이런 블러셔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쨍하지 않으면서도 한 톤 다운돼 있고, 이것도 발라보려면 쿠션을 살짝 덮고 발라봐야 될까? 얘는 가운데는 조금 더 채도 높고, 바깥에는 조금 더 채도 낮은 그런 피치 느낌인데, 이렇게 섞어서 발색을 위해 조금 많이 바르긴 했는데, 얘는 조금 더 이런 피치 느낌입니다. 은은한 펄이 들어있어서 되게 예뻐요. 이번에 영국에서 산 이런 블러셔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앞으로 또 영상에서 등장시키도록 할게요. 이거는 매트 컨투어 리퀴드 립스틱. 색깔은 Too Bad I'm Bad. 약간 이런 컬러입니다.
이런 뭔가 톤 다운된 로즈 색상? 이것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뭔가 굴곡이 딱 있어서 바르기 편하게 돼 있어요. 벨베티하게 발리고 이런 느낌? 예쁘더라고요. 만족스러운 구매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헤로백화점에서 구매한 게 마크 제이콥스에서 립스틱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이거 봐요.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자석으로 돼 있는 이렇게 요것도 약간 아까 얘보다는 조금 더 진한 핑크기가 살짝 도는 로즈 톤다운 레드랄까? 약간 이런 느낌이고 얘를 좀 안쪽에 발라보자면 같이 그라데이션 해서 바르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안쪽에 발라줬더니 딱 잘 어울리네요. 이거 어떻게 읽어? 제 테임? 주템무 주템무 맞아? 몰라? 네, 주템무 색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하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빡케스들 있잖아요. 이걸 다 처리하고 트렁크를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 뜯어서 이거 버리려고 하는 하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헤로백화점에서 산 화장품 뜯어봤고 이제부터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여기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영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해리포터야! 셜록홈즈야! 셜록홈즈! 그런 해리포터 셜록홈즈 같은 굿즈도 샀는데요.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인스타에서 제가 살까 말까 투표를 했던 그 바로 요 모자! 제가 실제로 221B 베이커가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기념품 수베니어 샵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살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런 탐정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비쌌어요. 이게 50파운드면은 7만원? 7만원 정도 되는 모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안 쓸 것 같은데 너무 사고 싶은 거야. 왜냐면 안에 이런 로고가 적혀있어요. The Genius 셜록홈즈 221B Baker Street London 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적혀있는 거예요. 핸드메이드라고 게다가. 그래서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사요 사요 안 쓸 것 같아요 사지 마세요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사고 말았습니다. 근데 나름 런던에서 되게 잘 쓰고 다녔어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Oh nice hat Oh is this Sherlock Holmes 이러길래 되게 뿌듯했다는 후문이.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요 배지도 따로 구매를 한 것입니다. 6파운드였나? 너무 귀엽죠? 찰떡이죠? 탐정모자도 샀고 왜 이렇게 꾸깃꾸깃한지 모르겠는 잃어버렸었잖아. 아 맞네? 제가 이걸 한번 잃어버렸었거든요. 그건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확인하세요. 어쨌든 이 꾸깃꾸깃한 봉투에 들어있는 펜! 이거는 약간 굿즈인데 이런 펜인데 이렇게 이런 펜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뻐서 샀어요. 그냥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았어. 뭔가 약간 기본적으로. 그래서 되게 많이 인내를 통해서 이것밖에 안 샀어요. 잘했죠. 그 다음에 짜잔! 부하 4분의 3! 제가 머무는 데가 에어비앤비인데 이 에어비앤비가 킹스크로스역에 있어요. 근데 킹스크로스역에는 그 유명한 해리포터의 부하 4분의 3 승강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싶었지만 줄이 너무 길어서 못 찍었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스토어에 가서 이렇게 기념품 굿즈를 조금 구매를 해왔습니다. 뭘 샀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쓰려고 산 캐리어용 네임택.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This bag is traveling to Hogwarts. 이거는 호그와트로 가는 백입니다. If found, please return to platform 9. 야, 4분의 3 어떻게 읽냐? 24? 몰라. 어쨌든 이걸 찾으면 9와 4분의 3 승강장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적혀있는 귀여운 네임택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친구 주려고 원카드랑 그리고 해리포터 지팡이 볼펜. 귀엽죠? 요거는 호그와트 입학 초대장 같은 편지? 여기에 이렇게 핫실링 같이 들어있는 요것도 들어있는 해리포터 편지지도 구매를 했습니다. 되게 구경할 거리가 많더라고요. 런던 가시는 분들은 방문해보시면은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승강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만 해도 두 군데고 의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핫한 아이템들이 또 남아있는데 또 런던 하면은 뭐가 유명하죠? 티요 티! 티! 포트넘 앤 메이슨이라는 유명한 티 브랜드에서 또 뭔가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커피도 쓴 걸 못 먹고 녹차 안 좋아하고 홍차 안 좋아하고 티가 들어간 류는 다 안 좋아하는데 뭔가 런던 하면 또 A Cup of Tea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산 티! 근데 이거는 블랙티 윗 프루트라고 해서 약간 과일 향이 나는 티길래 구매를 해봤어요. 런던 있는 동안 매일 아침 이 티를 마셨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티뿐만 아니라 짜잔! 비스킷도 구매를 했는데 통이 사실 예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렇게 돌리면 소리가 나는 이런 통에 들은 쿠키예요. 는 다 먹음.
이게 약간 초콜릿으로 싸져 있는 비스킷이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 포트넘 앤 메이슨 가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이에요. 되게 맛있었어요. 이 티랑 같이 먹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브이로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기념품을 사면 좋을 것 같은 샵이었어요. 너무나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아 그리고 포트넘 앤 메이슨 말고 또 영국의 유명한 브랜드로는 캐스 키드슨이 있죠. 짜잔! 패키지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아이씨 캐스 키드슨 하면 꽃무늬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꽃 아니고도 이렇게 귀여운 막 수박이랑 아이스크림이 그려진 그런 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구매를 할까 살펴보다가 뒤에가 거울이고 앞에가 보조배터리인 이런 귀여운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거울도 갖고 다녀야 되고 보조배터리도 갖고 다녀야 되는데 여행할 때 이렇게 일체가 된 상품이 있길래 아 이거는 쓰려고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요. 지금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아이폰 선도 들어있고 이건 충전하는 거고 짜잔! 그리고 여기는 거울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서 아이폰을 충전할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기념품도 되고 실용적인 이런 아이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대만족. 자, 그 다음에는 또 우리나라에서 살 수 없는 브랜드죠.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을 진짜 왕창 구매했어요. 아! 참고로 지금 입고 있는 요 뭔가 잠옷스러운 요 아이 있죠? 이것도 빅토리아 시크릿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밑에 바지랑 위에 옷이랑 세트예요.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요 잠옷도 구매를 했고 브래지어 1 이 끈이 너무 예쁘길래 구매를 했는데 이거 한번 입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편해요. 브래지어 2 이것도 약간 편안하면서도 좀 잘 감싸주는 그런 누드 브래지어 이거를 하나 구매를 했고 저거에 맞춰서 요런 레이스 팬티 또 하나 구매를 했고 아니 팬티가 한 장에 원래 10.5파운드거든요? 5장을 구매하면 25파운드라는 거예요. 한 장에 5파운드 그래서 5장 구매했어요. 근데 되게 편해 보여요. 요 색깔 하나 요런 팬티 하나 톡톡한 느낌의 검은색 팬티 하나 이것도 되게 편해 보이는 부드러운 재질의 회색 팬티 하나 마지막으로 이 팬티 자국이 남지 않을 것 같은 요런 물결물결한 팬티 하나 이렇게 팬티를 5장이나 구매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요 잠옷과 요 브래지어와 요 팬티들은 여행 내내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돈을 엄청 썼어요. 하지만 오래오래 입을 실용적인 아이템이니까 괜찮아요. 맞죠?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마지막으로는 짜잔! 제가 런던에 와서 발견한 아주 제 스타일, 제 깔인 브랜드의 아이템을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름은 스키니 딥인데 요 스키니 딥에서 파는 아이템들이 진짜 취향 저격이에요. 짜잔! 핫슬럽들만 끼울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랄까? 스키니딥이 약간 가방, 선글라스, 문구, 폰케이스, 액세서리 이런 거 파는 그런 샵인데 진짜 너무 귀여운 게 많았어요. 제가 선글라스 진짜 안 어울리는데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사버렸답니다. 일단 케이스 자체가 너무 예쁘죠? 약간 홀로그램 유니콘스러운 그리고 요 선글라스 요 선글라스 샀는데 어떤가요? 여기 이렇게 야자수가 붙어있는 게 진짜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짜잔! 폰케이스도 샀어요. 폰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한번 껴볼까? 뜯어서? 네! 아! 우와! 야 이것도 들어있어! 액정 필름도 하나 더 들어있고 너무 예쁘죠? 완전 취향적이요. 약간 하드케이스네? 나는 그 젤리 케이스일 줄 알았는데 하드케이스네? 예쁘죠? 아이폰 8 골드라서 그런지 엄청 잘 어울린다. 이건 직원 선물. 아이폰 X잖아? 잘못 샀다. 아 잘못 샀네. 망했어. 아 그리고 짜잔! 이거는 헤어 브러쉬인데 조개예요. 너무 예쁘죠? 미쳤어. 조개로 머리를 빗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샀고 이런 파우치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냥 보자마자 샀어요. 여름에 잘 쓸 것 같은 그런 홀로그램 파우치? 요거는 열쇠고리 이런 열쇠고리도 구매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짜잔! 이 스키니딥이라는 브랜드랑 카맥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립밤과 이 유니콘 열쇠고리 세트 패키징도 너무 귀엽죠? 이거 7파운드인가? 이렇게 꺼내보면은 요 유니콘 모양 열쇠고리 열쇠도 없는데 열쇠고리를 샀어요. 요 카맥스 립밤 유니콘이 그려져 있으니까 너무나 예쁘죠? 런던에 방문하셔서 저 같은 취향이시라면 꼭 방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나 만족스러운 쇼핑이었어요. 와 옆에가 지금 다 난리가 났네. 좀 끔찍한 혼종을 한번 만들어보자. 런던에서 산 아이템 그냥 다 껴보는 거야. 이거 끼고 이거 들고 이걸로 머리 삐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런던에서 쇼핑한 아이템들 하울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런던에서의 브이로그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유럽 여행 시리즈도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프라하로 떠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놀러오세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 런던도 안녕. 그리울 거야 런던.